나는 삼재가 대운이거든. 딱 3년. 네. 기가 막히게 인생 바꿀 수 있어요. 아니 진짜라니까. 그러니까 운기 자체가 생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.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에는 2022년도 하반기 원숭이띠 분들 운세인데요. 간단히 첫 번째로 80년생 43살 경신생 분들이에요. 네. 이분들부터 하반기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삼재띠 중에서도 들삼재 네. 무서운 띠가 잔나비띠예요. 네. 제가 점을 보면서도 봐도 네. 하지만 그걸 꼭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네. 43살인 잔나비띠 같은 경우는 이때로다가 내가 진짜 뭐랄까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말 고생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. 네. 점을 보면서도 거의 한 80% 정도가 그런 모양새로 나와요. 네. 그래서 삼재 중에도 들삼재 무서운 띠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. 네. 안 좋다는 것은 뭐냐. 이게 사람 문제가 일단 첫 번째 걸려요. 네. 내가 지금 이거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밑바탕이 다 다르잖아요. 네. 사람으로다가 분명하게 피해 입는 게 시작이 될 거래요. 네. 그게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좀 따라서 네. 딱 삼재 3년 동안만 네. 이라도 해서 운이 좋으면 좋은 인연합이 들어요. 이 들삼재가 무서운데 되게 중요한 띠가 삼재 중에서 잔나비 띠예요. 그리고 동짓달 가면서 좋지가 않아요. 이때는 사고라든지 네. 금전사고도 그렇지만 몸으로다가 조심하셔야 되고 네.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이에 꼭 가까운 식구가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쳐서 상이 날거나 병원 신세 지셔야 되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. 그거 자기 때문이니까 네. 꼭 아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68년생 55살 무신생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좀 하반기 어떨까요, 선생님? 사실 운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답답해. 그러니까 나는 막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있는데 잘못하면 후다다다다다다다 네. 네, 손재를 보겠죠. 손재를 볼 수가 있고 네. 사기 맞을 수도 있고 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네. 저 같으면은 여지껏 한마디로 부족하게 받은 운이라고 봐요, 이게. 네. 이삼재가 복삼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쉬운 다섯이에요. 한참이거든요. 그쵸? 왜냐? 쉬운 다섯, 쉬운 여섯. 나는 삼재가 대운이거든. 딱 3년. 네. 기가 막히게 인생 바꿀 수 있어요. 아니, 진짜라니까. 그러니까 운기 자체가 생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. 아니, 그 정도가 아니라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. 그 잔나비띠 같은 경우는 진짜 네. 이 판이 들썩들썩한 삼재띠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원숭이띠 분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잠깐 여기서 한 가지. 삼재라도 다 똑같지가 않은데 이게 네. 전 복삼재라던데요.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. 네. 이 복삼재로 걸리시는 띠가 이 잔나비띠 이 두 나이대가 다 그러니까 진짜 내 팔자에 판 바꾸자 해보세요. 오케이. 진짜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야. 알겠습니다. 진짜 그래. 내가 그런 것 같아.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, 감사합니다. 복은 가득한 하반기 되십시오.